예전에 지난 정권을 타겟됐을 때 남북관계랑 관련해서 나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림에 전시회에 내라. 그래서 예전에 배우던 왕년이라는 선생님이 전시회에 내라 그래서 낸 것뿐이에요. 예, 평화통일 뭐 어쩌고저쩌고는 남북관계 관련 없으니까 이 내용 저랑 관련 없어요. 예. 북한과 관련된 정치가 저랑 관련 없습니다. 예. 북한 관련 사람들 제 주변에 와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남북관계 저에게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저는 통일을 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악기 후원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에도 폐업하는 1인 사장의 얘기가 나오네요. 역대 최대. 저도 1인 사업자입니다. 카페 갤러리 운영하고 있어요. 나 스토킹하지 말고 이런 폐업한 사람들 스토킹하세요. 이 사람들 빚더미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준다 그러면 얼씨구나 할 사람 많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나 스토킹하는 방송하는 사람들, 저는 방송 출연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나랑 링크되면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될 거예요. 공연을 희망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랑 링크되면 공연은 모두 취소될 겁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온다고 내 주변을 에워싸서 괴롭히던 쓰레기들, 방송인 지망생, 아니에요, 저. 방송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방송하는 사람 더 이상 안 오니까, 내 주변 주눅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벌레 같은 쓰레기들은. 어머니와 대화 중 다른 동 공사인데 왜 부직포를 안 떼냐 엘리베이터에 물어보니까 아래층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사 공고를 한 달간 붙여놨다고 합니다. 참 질리게도 공사하네요. 아래층은.